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코롱 인더. 닥터케이도 오늘 한번 관심있게 지켜본 종목인데요. 목표치 한번 알려달라.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전통적으로는 화학계통인데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분, 현대차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개발하겠다. 수분 제어 장치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자, 길게 한번 일단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고점대가 6만원대, 6만원대가 제법 저항대였는데 저기를 뛰어넘었고요. 이후 저항대는 저렇게 있고 저기까지는 아직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죠? 7만원대 또 저항이 좀 있고요. 자, 여기 6만원대는 저항을 돌파했고, 자, 6만원, 7만원 사이에서 이제 좀 움직일 가능성 높겠네요. 자, 그래서 좀 더 좁게 놓고 보면요, 여기 직전 고점대를 장대 양봉을 뚫었습니다. 이름 양호거든요. 그죠? 거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섰어. 기관이 사들어오고 외국인도 좀 사들어오네. 최근에 양호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지고 있다면 7만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보고요. 자, 6만원에서 6만 6천원의 단기 박스권. 여기를 돌파했으니 6천원 더 한다면 7만 2천원권 정도, 7만원에서 7만 2천원권 정도 단기 목표 가지고 일단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목표치도 또 나올 수 있네요. 여기 딱 재면 5만 7천원에서 6만 6천원이니까 9천원 정도 되죠. 9천원입니까? 9천원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부터 9천원 더 해도 되고, 여기부터 9천원 더 해도 되니까 한 7만원, 7만 2천원이 딱 나오네요. 그죠? 그 정도 목표로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롱. 야, 어저께 올 모시기 보고 있냐? 또 댓글 한번 남겨봐. 지나간 거 다 알아맞춘다고,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아침에 SK 케미칼 하는 거 못 봤지? 함부로 찢어진 입이라고 놀리면 안 된다. 참. 아침에 하자마자 5% 간 거 봤니 안 봤니? 참. 어디? 됐고요. 많이 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쌍욕을 날리고 싶어 사실은. 앞에 코앞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그죠? 바로 코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바로 코앞에서도. 그죠? 남을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폭만큼의 폭 어느 정도 목표치 달성된 것 같고, 자, 38,000원 여기 전고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38,000원이면 벌써 7,000원 정도, 6,000, 7,000원이니까 20% 정도니까 여기 목표로 해도 되겠네요. 38,000원 직전 고점, 여기에 38,000원 직전 고점 목표로 가져가면 될 텐데, 그 앞에 관문이 하나 더 있네. 여기 34,000원의 관문. 자, 오늘
가다가 좀 밀렸으니 내일 한번더 조정 받을 가능성 좀 있고, 크게 안 무너뜨려야 되고, 여기 다 올라탔으니까 여기 지지권에 하루 이틀 적당히 밀리고 20일 지지권에서 강한 반등 나오면 34,000원, 38,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그렇지 않고 많이 밀리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롱 일단 괜찮네요. 자, 다른 종목 질문이 없으니까 닥터K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또 관심 있게 한번 볼만한 종목 몇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 어디다? 자, 코롱 인더 질문한 레기 선수한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한번 중장기 끌고 가봐라 그랬는데 쏠라당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죠? 자, 길게 들고 가도 되고, 우리 회사의 직원이 닥터K에게 SK 텔레콤 사면 어떨까? 요 물어봤을 때 SK 텔레콤 말고 농심 사세요. 말하자마자 5%, 2%, 3%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자마자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돌아선 초입입니다. 이제 돌아선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주는 31만 원권 정도로 눌려주면요, 농심 이제 추세 다 돌려냈으니까요, 충분히 사서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조정받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돌아섰거든요. 자,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 많이 받았고 돌아설 수 있다. 이러한 모양과 비슷한 게 뭡니까? 이러한 모양과 비슷한 게 너무 많이 갔네. 이런 모양과 비슷한 게 뭐다? SK 케미칼을 여러분들께 그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비슷한지 안 한지 봐요. 비슷하네. 그죠? 뭐다? 강하게 올라갔고 조정 제법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디? 24만 원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수. 매수하자마자 5%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떨 때는 저렇게 이야기합니까? No. 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추천주. RFHIC. 자, RFHIC. 충분히 매수 가능입니다. 왜? 마찬가지로 조정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5G 섹터의 대장이라 할수 있는 건 KMW인데 이거 안 한다 그럽니다. 왜? 추세가 너무 많이 무너졌거든요. 안 해요. 1% 올라가죠? 자, 닥터K는 RFHIC 관심이 됐습니다. 5% 올라갑니다. 그죠? 자, 조금 눌려주면 완전 다 돌려냈기 때문에 매수 가능. 그죠?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이런 거사 담아야 돼요. 5G 관심 가져봐라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전지 섹터에서는요, SK이노베이션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SK이노베이션 빅3 중에서는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자, 다른 종목 그럼 볼까요? LG화 추세 아직까지 무너졌습니다. 삼성 SDI 아직까지 못 돌려내서 돌려낼 듯말 듯. 자, SK이노베이션 돌려내고 나니 잘안 무너져.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가 양호하잖아요. 정유 파트도 있는 바. 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미국의 그죠? GM과 합작한다. 그죠? SK이노베이션. GM 맞죠? 아까 한번 더본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해외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이 닥터K한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때 이거 안 좋으니까 던져라 그럽디까? 30만 원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이네요. 딱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들어온 적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SK이노베이션 괜찮아 보인다. 최고 괜찮아 보인다. 이야기 했거든요. 30만 이상 충분히 갈수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셀트리온 제약까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알찬 방송. 그죠?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자, 무료 추천주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퍼드리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라는 해치 펀드가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도 좀 사들어온다는 뉴스도 봤어요.
그거 뭐 차치하더라도 기관에 매수 물량 확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매수 물량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공매도 청산 물량이든 뭐 뭐든 간에 일단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보유 중인데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당히 올라타고 나면 뭐 손실 보고 팔 정도는 아니고요. 2,000원 손실입니다. 올라타면요. 뭐 이것도 적당히 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양호하게 가면요. 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 2위는 어디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더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셀트리온 제약 한번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 다만 손절은 13만 1000원 여기 저점 무너지면 손절. 근데 이거 무너지기보다는 적당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 더 있어 보인다. 셀트리온 제약. 자, 목표치는요. 첫 번째 여기 16만원권 여기만 딱 돌파하면요. 제법 열려 있습니다. 17만 6천원 정도도 열려 있으니까요. 올라타면 양호해지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68%의 수익을 준 그 영화로운 부분이 다시 재현이 될지. 4 이후에 빵빵빵빵 날라가. 그죠? 68% 먹었습니다. 모양이 엇비슷하지 않나요? 위에 이평선 하나 딱 걸쳐있는 거 빼고. 자, 다시 자, 영어 연습해야 되니까 attention please. 아이고 구려. 그죠? 잘 봐요 여러분들. 여기하고 위에 이평선 하나 걸쳐져 있는 거 하고 다른 거 없어요. 딱 봐요. 자, 다른 거 있나요 없나요? 렉이 다른 거 있나 없나? 여기 하는 선 하나 있는 거 빼고 다른 거 없어. 충분히 반등 가능한 구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 상담 코롱 인더 코롱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중장기 관심 종목 이번에도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장기 가능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여기 봐요. 인기 동영상 여기 딱 가면요. 중장기 추천 종목이라고 돼 있죠. 10개월 전입니다. 중장기라 하면 6개월에서 한 1년 끌고 가는 거 중장기 맞죠? 자,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 한번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뭐 하이닉스, 이마트,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아모레퍼스픽.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잘 외워요. 하이닉스, 이마트,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아모레퍼스픽. 그 결과는 대박이죠. 그죠? SK 하이닉스 10개월 전입니다. 10개월 전이면 8월입니다. 8월. 자, 8월 여기서 샀어. 와우, 대박. 그죠? 대박. 그 다음에 이마트 8월입니다. 8월. 와우, 대박. 그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8월이에요. 현대건설 8월. 와우, 초대박.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8월이에요. 8월. 자, 8월. 대박.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나 뭐 있더라? 그래, 아모레퍼스픽 8월입니다. 와, 대박. 그죠?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농심,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RFHIC, 셀트리온 제약. 이걸 중장기 종목이라 하기에는 좀 멋한데, 그죠? 중장기는 농심과 RFHIC 정도는 중장기 가능해요. SK케미칼도 뭐 어느 정도 가능, 그죠? 나머지 셀제와 셀트리온 제약과 SK이노베이션은 위에서 좀 끊어내고 뭐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제 달았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20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 잘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힘든 시장입니다.
화살표 안내 보이시죠? 링크 걸려있습니다. 방송 안내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유료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는지 절차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수익 현황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